네, 안녕하세요. 순다입니다. 아, 오늘은 제가 뭐 손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뭐 부적을 좀 써달라고 해도 저는 잘 써주질 않거든요. 정말 필요한 신도들한테는 제가 부적을 이렇게 써서 보내드리고 하는데, 또 제가 점을 보면서 이렇게 조금 각자의 조금 어떨 때는 아, 부적을 제 마음속으로 지녔으면 하는 그런 분들도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부적을 제일 사람들이 원하는 무슨 재물 부적이라든지 뭐 건강부, 뭐 사업 재수부, 부부 합의부, 바람 피우는 거 뭐 방지부라든지 또 애기 뭐 점지부라든지 이거를 제가 이번에 기도를 드리면서 부적을 조금 써가지고 그걸 부적을 가지고 제작을 했어요. 모든 분들 휴대폰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휴대폰 뒤에 부착하기도 편하고 부착을 하고 다니면 제 나름대로 정성들여 부적을 쓴 거기 때문에 효용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. 밑에 댓글 상단에 보면 이 부적 구입 방법이라든지 또 이 부적의 효능이라든지 이 내용이 다 적혀가 있으니까 그 내용을 조금 보시고 자기한테 필요하신 부적이 있거나 뭐 선물 같은 거 해주시도 저는 좋을 거라고 봅니다. 여유가 조금 있으시고 부적의 힘을 빌려서라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구매해 주셔서 부착하고 다니시면 이 수인당 전무가 정말 정성들여서 쓴 부적이기 때문에 효능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선생님. 네. 이번 콘텐츠도 전에 촬영했던 콘텐츠이기도 한데요. 네. 그 강경준 씨와 장신영 네. 부부. 네. 분가 맨날에 뭐 보셨잖아요. 아, 말도 많이 써. 저는 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. 그나 본래 찍은 거 기억을 잘 못 하는데. 네. 진짜 악플을 한 50만 개는 받은 것 같아요. 강경준 씨가 불륜이라는 걸 저질려가지고 저는 분명히 그때 장신영 씨하고 강경준 씨의 두 사람의 궁합을 봤을 때 궁합이 합의가 너무 들고 좋아서 일부 종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 얘기가 끝나고 그 영상을 찍고 뭐 한 1년이 됐나? 지나고 나서 이제 강경준 씨 그 불륜 사건으로 인해서 뭐 이제 그 이슈가 되었을 때 진짜 전 국민의 한 3분의 1은 저한테 악플을 단 것 같아요. 왜? 거기 막 똥, 니 뭐 똥구멍으로 전보나 니가 뭐가 무당이고 붙해가지고 좀 부끄럽더라고요. 내가 이거 잘못 봤구나. 저도 뭐 나가 봤을 때는 분명히 잘 사는 걸로 이혼 안 하고 잘 사는 걸로 일부 좀 사는 걸로 보였는데 이는 사건이 터지는 것도 내가 보지도 못했고 이런 걸로 인해서 또 헤어질 수도 있는데 내가 일부 종사했다. 아니 그 욕 얼마든지 다 들었죠. 얼마든지 다 들었어요. 그 영상으로 욕한 사람들은 제가 차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. 왜? 내가 틀렸기 때문에. 네. 틀렸기 때문에 차단을 시키진 않았어요. 악플을 달아도. 뭐 근데 항상 손님들 입에서는 그러잖아요. 내용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맞추는 게 점집에서는 중요한 거잖아요. 그럼 저도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. 그 장신영 씨가 정말 어려운 결정을 내렸잖아요. 이혼을 하지 않고 강경준 씨를 한 번에 기회를 주고 보담아 줬잖아요. 이혼 안 했잖아요. 그렇죠. 그럼 내가 틀린 게 아니잖아요. 아니,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. 하지만 세세하게 디테일을 따지다 보면 그 점사는 저 역시도 내 자신한테 실망할 만큼 제가 잘못 본 건 맞습니다. 네. 그거는 100% 인정을 해요. 하지만 뭐 처녀가 아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내 입장에서는 이혼을 안 했으니까 더 이상 이제 악플은 그만했으면 합니다. 이혼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악플을 달면 저는 또 차단을 시킬 겁니다. 그분들은. 이분들 잘 살 수 있을까요? 잘 살아야죠. 그리고 그 강경준 씨 뭐 제가 무당을 떠나서 같은 남자로서 여자가 그는 내용까지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았을 때 용서를 해준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. 어느 여자가 그렇게 용서를 해주겠어요? 정말 뭐 죄인처럼 살아나는 게 아니라 정말 지나온 과거 털어버리고 더 이제 가정에 충실하고 와이프한테 더 잘하고 더 열심히 이렇게 공인이다 보니 저 사람이 그래 한번 뭐 그 불륜이 실수라고 말하기에는 참 그렇습니다. 제 입에서는 실수라고 말하고 싶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. 그런데 내가 그 바람이 실수다라고 해버리면 저는 수많은 사람한테 또 공격을 당할 겁니다. 저는 그거는 실수라고는 솔직히 보진 않아요. 왜냐하면 살을 맞대고 한 가정 안에서 같이 부부가 살을 맞대고 자는 사람이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다. 그것만큼 배신감 드는 거는 없을 거라고 보고 그거는 실수라고 저는 좀 하기에는 멀리 가지 않았나.
올리가지 않았나. 이렇게 이런 상황이 터지고 나면 점에서 이 점 부분에 점을 보는 것에 있어서는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. 내가 점에서 보지 못한 걸 강경준 씨가 바람을 피운 걸 내가 잡아내지 못한 것도 틀렸었고 또 지금 이걸 바람을 피우고 나서 앞으로 어떨까요? 그러면 이제 제 인간의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. 그럼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하는 거죠. 그건 이제 다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점으로서는 저는 두 사람이 궁합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말은 이제 강경준 씨가 정말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안 일어나도록 해야겠죠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진짜 저도 그거 보면서 장신영 씨 진짜 대단하시다. 정말요. 네, 저 장신영 씨가 어떻게 보면 저를 살렸다고 봐야 됩니다. 저는 장신영 씨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. 결과만 두고 봤을 땐 이혼은 안 했거든요. 그럼 제 점이 틀린 건 아닙니다. 그렇죠. 결과를 두고 봤을 때는. 그 장신영 씨 항상 감사하게 지금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. 장신영 씨. 가정을 가진 부부, 남편이든 아내든 바람은 정말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입니다.